자, SK증권의 리서치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최석원 전문의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사실은 우리 그 최석원 센터장님 때문에 지금은 뭐 직장을 옮겼습니다만은 김효진 위원도 여기에서 많은 좋은 인사이트를 주셨고 또 IT 섹터를 담당한 김영우 위원도 예. 몇 번 나오셔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은 그분들을 잘 이렇게 예, 지도해 주시는 최석원 센터장님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예. 지금 현재 한 2200포인트간 여기서 일단 뭐 급하게 급하다는 표현 좀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바닥에서 조금 올랐는데 조금 조정을 받고 있다. 기간 조정인 것 같긴데 예. 어떻게 보세요? 이 축선에서 그냥 연말 넘어가면서 1월 달 장세도 어떻게 될까요? 누구도 모르지만 네.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왜 안 좋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 몇 가지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던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 미중 무역 협상이었고 네. 또 뭐 수출이 안 좋다는 거였고 예. 또 좀 나아가서 경제 쪽을 보면 예. 경제 지표가 글로벌리 다 사실 안 좋아요. 예. 안 좋은데 그중에 하나 최근에 보면 OECD 경기 선행지수랄까요? 그런 선행지표에서 예. 예. 조금 나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굉장히 괴로웠던 한 해였던 게 결국은 경제가 안 좋았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는 이유들 때문이었는데 그게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확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경제 지표가 발견되진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좀 구조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또 예. 구조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을 항상 바라보는데 구조적인 측면은 좋아 보이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좀 쉬고 있고 좀 환경이 좋아서 좀 올라갈 거는 같은데 내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 이럴 수 있을까 예. 이에 대한 의구심은 상당히 있는 SK 상태입니다. SK증권에서 보시는 뭐 하우스 비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최 센터장님의 뷰일 수도 있겠죠. 리더하시니까 네. 어떻습니까? 고점을 어디까지 보세요? 지수 코스피 기준으로 내년도 저희가 2,400을 기준으로 그 했어요. 정도면은 증권사들 이렇게 비교하시면은 높은 아주 편이에요. 아주 평균입니다. 평균이세요? 네, 조금 더 높은 데도 있는 것 같고, 네. 좀 더 낮은 데도 있는 것 같은데 평균을 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 예. 대략 11월 말쯤 전망을 할 때 저희가 가진 컨셉은 딱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는 너무 불확실성이 많고 전망하기가 어려우니 네. 내년에 이익이 어느 정도쯤 증가할 것 같으냐. 예. 장을 보는 기본적인 저희 시각도.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은 2000년대 그 금융위기 터진 다음에 네. 급락했다가 급등을 하고 그 이후에 보면은 2011년부터 16년까지 대체로 이렇게 좀 횡보장이었었잖아요. 그렇죠. 박스피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IT 특히 반도체 쪽 좋으니까 네. 잠깐 그 위로 휙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는데 그때 수준으로 돌아간다. 예. 네. 그래서 대략 올해보다 이익이 한 뭐 25% 이렇게 오른다고 보면 네. 작년도 아니, 올해 저점이죠. 올해 저점이 한 1900이고 뭐 대체로 한 2000 정도 선을 잘 안 내려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정도로 보면 한 20% 정도 주가가 오를 루문 있는 거 아니냐. 대신에 이 얘기는 반대로 따지면 우리 고점이 2600이 넘었었으니까 그렇죠.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는. 그게 내년을 보는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대체로 그 뭐 변동성이라는 측면에서 감안해서 놓고 보면 한 1900억안에서 2400포인트 한 500포인트니까 아래 위로 따져서 한 20% 혹은 밑으로 한 15% 그렇죠. 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기대를 할 때는 죄송합니다. 기대를 할 때는 변동성이 아래쪽으로 커지고 네. 또 우려를 해서 변동성이 뭐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다면 위로도 확 올라가기도 하고 네. 그렇더란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안 좋았던 기업들의 메인은 역시 미중 무역 갈등 또 이제 네. 양상이 더 악화되었던 그런 상황들이 네. 일단은 스톱 일단은 오케이 봉합
그리고 내년 11월 대선까지는 대충 이런 휴전의 상태에서 조금 조금씩 개선되지 않겠냐라는 전망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전망이 많죠. 그렇다면 네. 원인을 거기다 둔다면 원인이 이제 대체로 좀 회복되는다는 모습이 나오면 위로의 상방의 어떤 가능성을 좀 더 볼 수는 없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전망이라는 건 뭐 누구나 해놓고서 정말 맞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예. 저희가 그런 전망을 하게 된 배경은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또 사실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좀 예. 그야말로 공포에 질려서 떨어지는 국면도 생기고 예. 굉장히 희망이 차서 올리는 국면이 생기는데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이유들이 그렇게 못하게 막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크릿한 측면보다는 우리가 좀 유니크하게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점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결국은 우리 시장이 올해 상대적으로 나빴는데 네. 이거를 조금 이렇게 넓혀서 봐도 네. 사실 2011년도 이후에 선진국들 특히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오르는 과정에서 네. 옆으로 쭉 가다가 2017, 18년도에 조금 올랐다가 네. 다시 내려와서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제가 오늘 첫 질문이 사실은 우리 증시가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뭐냐 네. 그래서 다른 질문은 제가 잘은 못 봤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니,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자명한 이유 하나로 요약하면 미국과 다르다. 예 우리가 한국이 예 그러면 우리 반대로 따져볼 수 있잖아요. 예. 미국이 왜 올랐습니까? 예 미국이 오른 이유 주가가 올해 사실 경제 지표는 별로 안 좋았잖아요. 피크아웃 했잖아요. 예. 그런데 왜 미국이 올랐나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보기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리 가장 우량하다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고 우량하다고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지금 이익을 내주고 있는 거냐는 부분이 있을 거고 예. 두 번째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냐는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건 결국은 산업구조의 문제일 텐데 그런 산업구조에서 미국과 다른 산업구조를 우리가 갖고 있다. 그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새로 나가면서 새롭게 앞으로 좋아질 것 같으면서 돈을 버는 기업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출 의존도가 다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내수가 거의 70% 정도 차지를 하죠. 네. 그러니까 글로벌 교역이 그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미중 무역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그 전부터 네. 글로벌 교역은 계속 안 늘어 안 좋아지는 네. 또는 거의 정체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내수가 좋은 쪽과 교역량에 의존해서 성장하던 국가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다. 그것도 이제 양국의 구조의 문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더 다른 요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두 가지가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세 번째 우리 얘기 많이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 얘기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래저래 사고를 많이 치기도 하고 뭐 트위터를 엄청 날리시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참가자들이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친기업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친기업적이라는 건 한 나라에 리소스가 있으면 기업들이 그 리소스를 더 활용할 수 있고 더 이익의 형태로 가져갈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고 네. 그 얘기는 주주를 우대한다. 우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반면에 그 반대쪽에 있는 쪽은 상대적으로 좀 덜. 그 반대쪽은 어딥니까? 친기업은 주주를 우대하는 건데 그 반대쪽은 어딘가요? 경제 주체를 나눠보면 예. 기업이 소득의 형태를 통해서 개인한테 돌려주긴 하지만 예. 사실은 그 소득의 비중이 개인한테 주는 게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순간에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부분은 사실은 개인한테로 가는 가게에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소비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계가 상대적으로 뭐 전반적으로 부진한 건 아니지만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우리나라도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네네.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전체 경제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네. 기업 소득은 계속 늘고 있는 거잖아요. 정부는 네. 비슷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뭐 친기업이든 친기업이 아니든 간에 미국과 한국의 차이는 없단 말이에요. 소득이란 점에서 보면은. 근데 왜 미국 주식만 올라가냐. 친기업적인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친기업적인 그런 정책을 이제 수행한다는 게 예. 결국은 어떤 측면에서 변화를 주게 되냐면 예. 기업의 인베스먼트를 늘리는 방향도 아하. 고리가 생깁니다. 이 시그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를 뭐 친기업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제가 공격을 받을지 모르겠으나 아니 그런 거 관계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소득을 그냥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사실 네. 우리나라의 많은 정책들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에 기본적인 전제가 사실 뭐 부자로부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간다. 뭐 이렇게 따지면 제가 보기엔 이건 약간 좀 갈등적 요소가 많은 거고 크게 보면 정부도 마찬가지로 기업에는 현금이 쌓여 있는데 기업들로부터 노동자 쪽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본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전을 시키게 되면 기업의 인베스먼트 그러니까 투자와 관련된 의욕이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 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도 사실 우리는 조금 산업이 노후화돼 있고 뭐 노후화돼 있다 그러면은 또 각 그 개별 기업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시겠지만 사실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던 미국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 보면은 그런 기업들이 없다는 거 있잖아요. 네. 이익을 내면서 미래에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없다고 보면 이제 투자를 해서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뭐 그 기업이 해도 좋고 딴 데서 나와도 좋아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구조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구조적인 요인들이 쭉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클리컬리 나쁘면 좀 더 그게 나쁘게 드러났다가 네. 이제 좋아지더라도 위를 막는 형태가 그렇군요. 되는 거죠. 물론 내년 전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반도체예요. 네. 사실은. 반도체가 워낙 큰 비중입니다. 예. 저희 뭐 우선주까지 합치면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합쳐서 400조가 넘죠. 시총 기준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30한 3% 뭐 이렇게 될 거예요. 3, 4%. 전체 뭐 수출에 차지하는 것도 한 25%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고 삼성전자는 그 이외에도 다른 걸 하지만 예. 기본적으로 수익의 상당 부분이 특히 뭐 이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반도체가 중요하다고 보면 네. 반도체 물량의 증가가 얼마만큼 나타나느냐에 네. 따라서 네. 성장률 자체가 변해요. 그죠? 저희가 한 10% 정도 늘어나면 0.2%포인트 정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성장률 상승 요인이다. 그렇죠? 그렇죠. 물론 거기에는 그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는 이펙트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내년에 반도체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총도 영향을 받게 되고 성장도 영향을 받게 되는 이런 구조라서 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반도체가 굉장히 호황이면 네. 이거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2018년도까지 있었던 그 빅사이클이라고 하죠. 그런 사이클만큼의 또 한 번의 사이클이 나타날 거냐. 그때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저희가 이 올 내려 사실은 감익인데도 그거를 제대로 이 추정을 못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또 애널리스트들은 정말로 많이 벌기 시작할 때 그만큼 벌 거라고 예상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예상으로 보면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그들의 예상도 더 넘어가는 어떤 반도체 업황의 호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전망이나 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게 우리가 2016년, 네. 17년, 18년에 경험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센터장님 주가로만 놓고 보면요. 네. 지금 이익은 뭐 반도체 분야만 발라서 놓고 보면 뭐 반토막,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나는 상황인데도. 네네. 주가가 전고점 부근까지 와 있어요. 네. 이건 무슨 시그널이라고 봐야 되나요? 좋아진다는 시그널이겠죠. 예, 사실상 그래서요.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 업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조차도 사실 예. 밸류에이션 손해를 많이 보고 있었어요. 사실은 하이닉스는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
이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예. 워낙에 볼라토리티가 심한 업종에 지금 있는 상황인 거죠. 물론 이제 현재는 좀 더 안정화가 훨씬 돼가고 있는 상황이죠. 예. 옛날에 뭐 이익이 났다가 손해가 나는 이런 시절에서는 벗어났다고 보는 거고. 그런데 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벌고 있는 돈이라든지 앞으로 세상에서 반도체를 거의 뭐 이거는 제가 보기엔 공기처럼 쓰게 될 건데 거기서 아직도 경쟁력을 갖는 거에 비해서는 좀 싸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 예. 부분들이 하시라도 올라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좋아진다고 보면. 그래서 좋아진다고 볼 때 그 가격이 모든 걸 말해준다고 믿을 수는 없지만 충분히 한 번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가격으로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시장이라서 예.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 내년 전망에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놓고서 보면은 뭐 그렇지만 지수와 관련된 것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지수 전망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산업이 언젠가부터 이제 노후화되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사실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거든요. 반도체 정도를 제외해놓고 보면 뭐 철강, 화학 또 조선 크게 봐서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이 탈바꿈하고 있는데 좀 뒤처졌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네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반도체도 사실은 한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내년도 안 좋을 거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 기대도 없고 근데 불과 한두 달 사이에 그냥 분위기 확 바뀌어버리는 걸 네. 봤단 말이죠. 근데 네. 그건 그거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뭐 대만 업체하고도 비교하고 뭐 미국의 마이크론 업체 마이크론하고도 비교했을 때 아,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이 워낙 쌌어. 그래서 모멘텀이 있으면 푹 튀어버리는 거야. 근데 밸류에이션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중후장대 혹은 뭐 노후화돼 있다 이런 거 차치하더라도 여전히 싼 거 아니에요? 우리 우리나라 시크리칼 시장이요. 예, 시크리칼. 예.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정말 주식시장만 아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이 양쪽에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적인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 양극화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양극화가 진행이 되는데 노후화됐다고 평가되는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은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오히려 낮아지는 느낌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아직은 그만큼 돈을 못 벌더라도 돈을 일부는 벌고 있고 앞으로 더 벌 거라고 생각하는 데 대해서는 예. 굉장히 큰 밸류에이션을 주는 예. 이런 국면으로 이게 상당히 장기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사실 전망하는 입장에서 보면 또 중요한 게 시장이 과연 어떻게 지금의 사태와 상황을 평가하느냐. 예. 밸류에이션은 개인적으로 저는 뭐 이 PER 밸류에이션 이런 걸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PER 밸류에이션을 본다는 그 기본적인 사고 자체가 역사적인 어떤 추세를 본다거나 그래서 평균 회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 아니면은 피어 그룹들이 적정하게 돼 있는데 나도 거기에 따라간다는 어찌 보면은 좀 말 자체도 상대적인 순환적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으로 네. 어떤 밸류에이션을 변화시키고 있는 힘이 작동을 한다 그러면 그거를 엄밀하게 규명을 지금 못하고 있더라도 현상으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몇 년간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 그러니까 노후화됐다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옛날에도 보면 밸류에이션이 낮은 데들이 이미 많이 성장을 해서 이익은 나오고 있는데 이익에 대한 점수를 덜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 주요 업체들에서 좀 나타나는 게 아니냐. 근데 이제 지금 말씀 나눈 그 중후장대 뭐 비교적 이제 전통 산업으로 분류되는 그 업체들하고 대척점에 있는 회사들도 꽤 네. 있잖아요. 좀 오늘도 네네. 이제 그런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바이오주라든지 네네.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그러면 이 경기 관련해서 이 대형주의 장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올해 내내 고생했던 이 바이오를 비롯한 예, 비교적 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쪽은 어떨까요? 이게 뭐 산업별로 좀 다르겠죠. 산업별로 다른데 저희가 좀 단기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네. 이 중국과의 관계가 좀 어떻게 될 거냐예요. 예.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가
좀 나아지면서 최근에도 나타나는 현상이 면세점이 굉장히 수익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글쎄요. 매출이 늘고 수익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화장품 업체들이 생각보다는 선방하고 좋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이외에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 이외에 뭐 혹시 또 있나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바이오는 네. 결을 좀 달리한다고 봅니다. 사실 네. 글로벌 바이오 시장이라는 거는 이거는 대형사들이 가져가는 시장인 거거든요. 대형사들이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놨죠. 임상 실험이 뭐 사람을 위해서 중요한 거긴 하지만 일상 뭐 A, B 뭐 해가지고서 임상을 쭉 거칠 때 비용이 엄청나는 구조로 만들었단 말이죠. 사실 또 그게 맞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 얘기는 반대로 따지면 소위 이 그런 큰 회사들만 감당할 수 있는 투자인 거예요. 네.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뭐 때로는 뭐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뭐 안 좋게 끝난 경우들도 있고 한데 시장으로부터 펀딩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 보면 굉장히 내로우해요. 개발하고 있는 게. 그렇죠. 우리가 뭐 그런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게임도 보면 게임 업체가 잘 나가다가 포트폴리오가 늘어나면서 잘 되는 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게임 하나 발표하고 난 다음에 한두 개 더 괜찮다가 그냥 뭐 녹는다. 계속 쪽박 차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에 특히 우리 뭐 이머징 마켓으로 통칭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 이 중소형 바이오 업체라는 것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미국에서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분명히 엄청나게 잘 되는 데들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그 회사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토론방에서만 잘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저도 솔직히 말해서 잘 모릅니다. 저희 뭐 애널리스트들도 분석을 열심히 하지만 그게 정말 임상에 끝까지 성공을 할 거냐. 또 때로는 이런 경우도 생기죠. 될 것 같다고 큰 기업들이 이 라이센싱 아웃한다고 그러고 그쪽에서는 그렇죠. 이제 사가는 거죠. 예. 사가는 경우도 생기지만 중간에 보면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뭐 태반이 그래요. 예, 그만두자 하는 예. 경우들도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우리가 이겨내갈 수 있는 건 글로벌 특히 그 블록버스터를 만드는 회사들 대형 뭐 바이오 업체들이 이길 수 있는 그거를 계속 넘어갈 수 있는 건 사실은 포트폴리오라는 거죠. 그죠?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 그중에서 뭐 상당 부분은 실패로 갈 수 있으나 그중에서 또 몇 가지는 한두 개 성공하면 대박나고. 예, 그러니까 마치 어찌 보면 우리가 제네릭을 만들고 예. 또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는 이런 기업들인 경우에는 좀 다르죠. 그거는 전체 수요가 어떻게 되고 뭐 또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좋아지고 하지만 이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업체라고 한다면 네.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 업체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밸류에이션을 깎아줘야 된다는 생각인 거예요. 가능성이 그만큼 예, 그런 의미에서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 우리 바이오 좋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바이오가 좋아서 좋은 건지 바이오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서 좋았던 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물론 정부에서 크게 놓고 보면 이렇게 돈을 막 넣다 보면 예전에 우리 IT 버블 때처럼 수많은 기업들은 뭐 안 되더라도 예. 그중에 몇몇 개 기업들이 그렇죠. 예, 끌고 갈 수 있다는 뭐 그건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봅니다만 개별 투자자들이 그걸 선택할 수는 없는 일이죠. 예, 거기에는 좋아지는 걸 잘 봐서 그런 분도 계실 거지만 그렇지 않고 뭐 온갖 소문들이 떠돌아다닐 텐데 그런 거에 소문인지 정보인지 루머인지 그렇죠. 아니면 정말 그래서 네. 바이오가 특히나 또 아까 그나마 반도체 같은 거는 인베스터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네. 사이즈도 크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주는 정보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예. 가격이 오르면 이건 그럼 뭐 데이터 같은 것들이 다 공공에게 그렇죠. 오픈되어 있는 거니까요. 반도체 예. 지수도 있고 뭐 당장 수출 물량도 열흘 단위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바이오는 사실 그렇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정부가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지금 보면은 이
최근에 제가 정부 정책 방향 경제정책 나온 거, 예, 경제정책 방향 나온 거를 이렇게 쭉 훑으면서 보니까 역시 뭐 바이오, 그죠? 네. 예, 바이오.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은 의대에 워낙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똑똑한 분들이 많이 가서 바이오 좋다 뭐 이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투자자들이 바이오를 이 기술은 확실해 하고 접근하는 건 안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도 정책 방향을 봤는데요. 네. 작년에 이 바이오의 어떤 문법과 올해 바이오의 문법이 좀 달라졌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정확히 기억을 안 납니까? 신약에 대해서 뭐 더 어그레시브한 뭐 이런 게 있었다면 오늘 올해는 보니까 뭐 그 바이오 산업 내에서도 뭐 K뷰티도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보니까 네. 조금은 세간에 이제 바이오 산업에 너무 부침에 네. 정책이 휘둘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식을 그 정책을 위반해서 문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좀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네.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사항이 뭐냐면 우리 주식이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도 관심이 있는데 네. 결국은 아까 트럼프도 말씀하셨고 또 미국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야, 미국 주식이 어떻게 될 거냐. 저 미국 네. 주식과 우리 주식의 어떤 디커플링이 계속될 거냐 아니면 역디커플링. 미국은 그냥 보합권 한국은 좀 올라가고 한국이 올라간다는 건 달러 약세로 인한 신흥국 자산의 강세 뭐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걸 우리를 좋아할 텐데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서운해하실까요? 그 미국 주식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미국 주식이 워낙 오랜 기간 계속 올라왔었어가지고요. 그런데 예. 저는 아직 이런 과정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 수익률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예. 정말 자의적일 수밖에 없는 게 예. 언제서부터의 투자 수익률이냐를 그렇죠. 보느냐에 따라서 항상 다르거든요. 집값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자, 언제부터 보는 게 정상적일까요? 전 저점에서부터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전 저점 그러니까 뭐 이번에 어디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오르기 시작했냐. 네. 그래서 뭐 지금 10년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니면 뭐 연간 수익률이 어떠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뭐 사실 연간 수익률은 큰 의미는 안 두는 게 예. 사실 뭐 주식시장을 형성하는 여러 힘들이 캘린더 이어로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 예. 지금 말씀하셨던 전저점부터 예. 본다 뭐 이런 걸로 볼 수도 있고 많이 보죠. 우리. 자 그렇게 해서 보려니까 미국은 전저점이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저기 2007년까지 가나요? 20대 중후반 이런 분들은 네. 그런 걸 모르는 거죠. 10년도 전이니까. 그렇죠. 미성년자 때니까. 2008년부터 해서 보면요. 그때가 그렇죠. 금융위기 막 나고 다들 예. 안 좋았을 때잖아요. 선진국이고 뭐 중국이고 우리나라고 다 주가가 아주 굉장히 빠졌을 때입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보면 그때가 제가 보기에는 이 물이 빠져서 뭐 입고 있는지가 드러난 시기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죠. 예. 예. 그 시기부터 따져보면 예.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수익률이. 그 얘기는 금융위기 이후에 이머징 마켓이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 뭐 이런 데들이 돈을 많이 쓰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예. 이러면서 사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경기 부양 정책들을 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하죠. 예. 그리고 그 직전까지 있었던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화두가 그 이후에도 계속 여진을 갖고 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교역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 재고는 늘어나고 계속해서 어쨌든 기업들은 생산을 하는 이런 구조가 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느낀 것 같아요. 이거 금융위기를 그 뭐 금융위기가 그런 사건을 만들었을지 뭐 그걸 또 따지면 그 앞으로도 가야 됩니다. 뭐냐면 금융위기가 왜 생겼을 거냐 이유는 여러 가지만 저는 70년대부터 계속 생산성이 떨어진 데서 이유를 찾거든요.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뭐라도 자꾸 해보는 거예요. 그중에 사실은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민간 부분의 레버리지를 이용한 부양 네. 이게 금융위기를 일으킨 이 원인이라고 본다면 예. 어쨌든 그 이후에
우리가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점을 다시 이렇게 걷어내고 보면 저성장이거든요. 성장이 나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면서 또 이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 뭐 이렇게 레버리징이 민간 부분에서 커지면서 이렇게 확 좋아졌었는데 사실상 그 물을 이렇게 다 빼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네. 실제로 갈 수 있는 성장이라는 건 제한됐다. 그러면서 그게 내려가는데 더 이상 민간 부분의 레버리징은 하게 할 수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나타나는 게 최근에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그걸 탈세계화라고 얘기할까요? 반대가 네. 되고 있는 거죠. 네. 서로 자기네 쪽에서 그 트럼프가 선봉에 쓰는 거고요. 그렇죠. 트럼프는 사실 뭐 선봉에 쓰고 있지만 그 이전에 미국의 정책들도 그 조금씩 도로 제조업 들어오게끔 만든 리쇼어링. 그렇죠. 네. 그러면서 세금도 깎아주고 뭐 이런 식의 경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게 결국은 뭐 교역량을 줄이는 이런 상황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좀 장기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미국 주가는 우리나라 주가 오른 거는 비슷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부터의 환경을 놓고 봤을 때 미국이 더 나쁘냐 한국이 더 나쁘냐 그러면 한국이 더 나빠요. 아. 예. 퀄리티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네. 센터장님. 근데 네. 밸류에이션의 문제. 그러니까 네, 네. 추세는 나빠질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왜 자꾸 이제 이렇게 어거지 같은 질문을 계속 드리냐면은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미국 주식이 압도하는 것 같아. 실적도 좋고 네. 건강성도 건강해 보이고 글로벌 스탠다드도 만들고 있고 그런 회사들이 훨씬 많으니까. 또 전에 비해서도 많고 그러니까 이쪽에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주식 투자라는 게 통상 보면 네. 좋은 건 아는데 좀 비싸졌어. 그리고 이쪽은 조금 하향 추세인 걸 알고 또 낙후되고 뭐 노후되는 건 아는데 과하게 싸. 이렇게는 볼 수 없냐 이거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투자를 하는데 기본적인 시각이 네. 싸다 비싸다. 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투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게 투자자들이 추세적으로 그걸 바꿔나고 나가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싸다 비싸에 대한 기준을. 예. 우리가 싸다 비싸다에 대한 기준이 지금도 말씀하신 게 대체로 보면은 평균 회귀적인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예전에는 이 정도였는데 지금 이 정도면 이익으로 봤을 때 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평균에 그렇죠? 회귀하니까. 예. 그런데 벌써 지금 수년째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예. 이유를 뭐 사실 저라고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굳이 생각을 해보면 결국 밸류에이션을 비싸게 주고도 살려는다고 하면 이게 미래까지도 경쟁력을 계속 가질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는 건. 예. 두 번째는 거기에 그런 전망을 하는데 불안감이 우리가 좀 작다는 거예요. 네. 그 첫 번째는 산업 구조에 대한 지금 투자자들의 시각이 그렇게 형성이 돼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이유도 중요한데 그 면에서는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와 미국의 우리나라와 미국만 비교한다면 네. 정책을 할 수 있는 그거를 또 다른 위기가 오거나 또는 또 다른 위기와 유사한 형태의 뭔가 변화가 있을 때 그거를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네. 예. 일단 미국은 제가 보기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모니타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금리 낮추고 뭐 주면서 정부가 돈을 가져가는 최근에는 그거는 뭐 MMT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뭐 거의 비슷한 얘기고 일본에서도 그런 상황이 좀 이루어진 것 같은데. 모든 머니터리 띄어리라고 하죠. 그런데 예. 정말 비상시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게 할 수 있는 기재가 예, 할 수 있는 예.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예, 반면에 우리는 사실 우리 통화가 그런 위치에 가 있지 못하기 네. 때문에 머니터리제이션을 하려고 하면 테스트를 받겠죠. 예, 이제 어느 수준쯤 되면 더 이상 니네는
우리가 니네 국채를 못 사줄 것 같으라고 투자자의 테스트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환율도 움직일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힘이 다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산업 구조를 바꾸는 뭐 이런 쪽이지 예. 밸류에이션이 막 올라가면서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이거는 그 추세의 힘을 이기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근데 산업 구조를 바꾸려 그래도 워낙에 네. 이제 뭐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각 분야에서 미국이라든지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워낙 큰 덩어리들이 이렇게 네. 예, 우리를 위협한 하고 있는데다가 우리는 국내적인 상황에서 뭐 이 산업 구조를 바꾼다는 건 사실 인력의 재배치를 포함한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렇죠. 그 산업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네. 근데 그렇게 대내외적으로 뭔가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지금 우리 최 센터장님께서 보시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보는 한국 경제, 한국 증시의 구조의 문제라면 사실 이 문제는 뭐 단기간에 해결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해결한다고 했을 때에도 굉장히 큰 타협이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주식시장에도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네. 냉정하게 아예 한국 주식 그만하시죠. 그냥 예, 더 건강해 보이고 더 화려해 보이는 미국 시장에 그냥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가시고 한국에는 특수한 몇몇 업종 예를 들면 반도체는 아직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런 정도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제 생각도 지금 외국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현상이 아주 광범위하진 않은데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죠. 일본 같은 데서도. 예. 예. 오랜 기간에 이 주식 수익률이 안 좋고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태. 그러니까 뭐 금리라는 건 항상 우리가 리스크 대비 리턴의 관점에서 봐야 될 텐데 그렇죠. 뭐 딴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나라의 리스크에 맞춰봤을 때 이 정도의 리턴을 얻는 투자 대상 으로서 매력을 갖는 거냐 예. 투자 대상으로서 이제 그런 매력이 없는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해외 투자죠. 네. 몇 년 전에 대만 일본의 금융기관들을 방문을 좀 했었어요. 예. 보험사들을 방문을 했는데 그때 제가 궁금했던 거는 마이너스 금리 이 국채를 예. 왜 사냐 사느냐 안 삽니다. 예. 대부분 중앙은행이 사죠. 예. 그래서 우리는 국채 없고 사실은 심지어는 회계 시스템도 이거 아직 마이너스 금리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회계적으로도 그러니까 전산 시스템 있잖아요. 예. 회계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전산 시스템인데 네네네. 그러니까 이자 부자 선을 넣으면은 사실은 그게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게 줄어드는 방식으로 아마 안 돼 있는 모양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그러면 하느냐 대부분 해외 투자를 늘리는 겁니다. 아마 대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죠. 예. 근데 그 현상이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개인한테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죠. 예. 우리나라도 그 초입 단계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뭐 사실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으로서 국내 주식을 뭐 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국내 주식 중에도 분명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해외에도 그런 기회가 많으니 그걸 적절하게 섞어서 하는 게 맞지 국내 주식에만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이런저런 소문을 듣고 이런 재료가 있으니 사고 하는 것들은 이건 정말 큰 구조적인 요인들을 뚫고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에 올인하는 걸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반대로 국내 주식을 올 셀한 다음에 네. 미국 주식에 올인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런 분들도 계시죠. 있어요. 많이 예, 있어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예. 보기에는. 예. 그리고 근데 단지 거기에서 나오는 리스크는 사실 환이죠. 예, 환 리스크인데 예. 뭐 세상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됐을 때 원화도 약세가 될 테니 그러니까 사실 안 좋게 보시면 한국 주식 팔고 미국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에는 환은 걱정 없겠죠 뭐 그렇죠 예 네, 한국 주식 안 좋은데 원화만 도개청청 강하겠어요 오히려 사면서 환이 그거를 해지해 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네, 미국 주식이 한 5% 빠져도 뭐 환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게 결국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차이들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들이겠죠. 네. 미국이나 또는 선진국 주식들. 그 사실은 그런 시각들의 그럼 그 다시 근원으로 돌아오 보면 그렇게 예. 된 게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산업의 노후화잖아요. 예. 예. 그 노후화라는 표현을 자꾸 쓰니까 저는 좀 마음은 아픈데 저도 자꾸 나이를 들어가서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몇 년 전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저 미국 상품 쓰는 거 별로 없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은 많이 쓰세요? 지금은 유튜브도 그렇죠. 뭐 채널들이 봐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채널들이. 그러니까 제품이 달라진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좀 폭넓게 보면 그냥 우리는 플랫폼 서비스랄까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또 뭐 저는 요즘은 다 이렇게 깔아줘서 제가 직접 못하게 해서 그렇긴 한데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 깔고 이럴 때 보면 다 CD로 나오고 뭐 이랬었는데 그렇죠. 요즘은 그냥 다 스트리밍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소비의 변화 이게 여러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소비 요인을 변화시키는 네. 그냥 뭐 갑자기 사람들이 그게 좋아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전체적으로 성장성이 낮아진 것도 그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어떤 뭐 자동차 비싼 거 사고 이런 것보다는 젊은이들이 요즘은 정말 소확행이라고 그런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런 식의 소비의 변화 이런 것도 이제 영향을 미칠 테고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쳐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 있지 않으면 사실 좀 안타깝지만 그런 쪽에 그래도 좀 나름대로 가 있는 쪽에만 우리나라에는 산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맞고 네. 그 이외의 산업들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단기의 기간의 개념이 뭐 어느 정도 타임 호라이즌인지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긴 해요. 네네. 뭐 그게 불과 뭐 한두 달일 수도 있고 어쩌면 1, 2년 정도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우리 최석원 리서치 센터장님께서는 한국 주식에 대한 뷰를 가시되 여기에만 그냥 몰빵 올인하는 거는 지금 한국 그 경제가 혹은 한국의 산업이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렇게 추천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상대적으로 곤혹스러우시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그래도 그렇습니다. 대체로의 분석은 한국 주식을 위주로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하시기에 네. 아무래도 예. 편치 않아 보이십니다. 예, 그 뭐 당연히 불편하죠. 예. 그런데 어쨌든 고객들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얼마나 현명하게 그 부분들을 해서 또 해외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글쎄요. 그런 상황이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제일 네. 좋은데 네. 자꾸만 해외로 가는 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뭐 간접 투자 상품도 하고 뭐 직접도 하는데 아유 간접 투자해서 한 것도 뭐 박살나고 있고. 그런데 분명한 네. 거는 그렇습니다. 주식은 오히려 좀 심플해요. 예. 주식은 그 좋은 기업들의 장기 투자를 뭐 미국 기업들 하는 것. 네. 뭐 그건 옛날에 우리나라 기업들 했던 것처럼 네. 하는 거 좋은데 최근에 여러 가지 형태의 대체 투자들 이제 중위험 중수익으로 나오는 투자들은 정말 선별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위험 네. 중수익은 사실 선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원래는 사실 그러지 말자는 거죠. 좀 그런데 중위험 중수익을 거죠. 선별을 잘할 거면 중위험 중수익 하면 안 되죠. 그 얘기는 반대로 저 좀 파는 입장들에서 네. 경험이 덜 쌓여 있다라는 점으로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시장에 있다 보면 여러 형태의 그런 대체 투자의 실패 사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대체 투자권을 하나 검토할 때 굉장히 많은 노력과 정성과 시간과 그렇죠.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 정말 제가 보험사에 있으면서 투자를 해보면 예. 그 계약서 하나만 해도 엄청난 두께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예. 물론 이제 투자자들이 그걸 명확하게 파악을 하실 이유는 없더라도 예. 그거를 판매하는 쪽에서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생기죠.
또 파악을 했다 하더라도 예. 시장이라는 게 변할 수 있는데 그래서 대체 투자와 관련해서는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그치. 된다. 예. 다 알아서 그냥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있는 상품을 딱 갖다 드리는 금융회사만 있으면 좋을 텐데 대체로 보면 어이 먹다 해가지고 소화불량도 걸리고 맛만 좋고 몸에는 안 좋은 그런 것들도 많이 섞여 있으니까 네.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대충 다 됐는데요. 센터장님께서 우리 투자자들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네. 2020년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된다도 좋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도 좋고 키워드로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어려운데요. 예, 너무나 다양한 그 요소들이 있는데 그래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네. 올해보다 낫다. 용기를 가지셔라.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지금까지 쭉 저희의 대화의 톤은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톤이었는데 적어도 2019년보다는 2020년이 낫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전형적인 증권회사 리서치센터장의 말일 수도 있으나 제가 지금 한 시간 가까운 동안에 우리 최석원 리서치센터장님과의 대화에서 제가 느끼는 바는 그런 인사치레로 하는 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예.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꼭 그 전망이 과하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때 적어도 올해보다 낫다라고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좋았네 하는 2020년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맞이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인터뷰를 마감하죠.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